성민이 처진상도 궁금하대. 성민이? 아니, 성민이도 아 성민이 되게 할 말이 많잖아. 성민이 할 말 진짜 많아. 성민이는 성민이도 첫 동생이었어. 두 번째 동생이었나? 첫 동생이었지. TS 다음이었어. 맞아. 첫 동생이었어. 그러니까 어 그치 그쵸? 지금 남은 동생이죠. 그치. 그래서 이제 성민이를 처음 봤을 때 애가 머리를 여기까지 길어가지고 진짜 여기까지 길고 저기 되게 뭐야? 저기 상담실에서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. 우리 나 연생이랑 맞아. 그래서 밖에서 목소리만 듣고 뒷모습을 봤는데 머리가 좀 단발 정도 되는 친구가 되게 뭐 안녕 마인디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, 새로 들어온 여자애는 학생 친구구나 했는데 이제 갑자기 저희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인사를 우리 원래 인사 안 하잖아요. 예,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남자네. 오늘부터 같이 할 친구야. 네,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이게 첫인상이 진짜 중요한 게 애기였어. 너무 애기였어가지고 근데 성민이를 데리고 막 성민이는 청준처럼 똑같이 했거든. 내가 뭐 사주고 했는데 사주면 아니 안 먹는다고. 그러니까 애가 괜찮다. 낯을 진짜 나보다 많이 가려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성민이가 우리 평가 끝나고 뭐 자주 시켜 먹잖아. 근데 이제 애가 치킨을 시켰는데 맞아. 제가 불편했나 봐요. 이제 그때 불편해가지고 치킨을 이제 성민이가 안 먹고 그냥 이러고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있었거든. 막 얘기하면서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애가 절대로 안 먹어. 그래서 성민아 왜 안 먹어? 먹어봐 저 줄게. 줬는데 이제 성민이가 아주 다 갈래. 제가 어렸을 때 닭고기 먹다 체해가지고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. 그게 우리랑 먹기 불편해서 그랬던 거야. 그때 이제 꿈에도 몰랐어. 그래서 저희는 아유 어쩌니 이 맛있는 걸 같이 못 먹고 아유, 아, 정말 안타깝구나. 정말 안타깝다. 미안하다. 다음에 다른 것도 시켜줄게. 다음에는 소고기 시켜야겠다. 그래서 이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뭐 웬걸 갑자기 치킨만 얻어버렸어. 치킨만 얻어버렸어. 먹길래 네,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. 그래서 성민이한테 얘기를 한번 했어요. 저희가 야 근데 너 다갈래기 있지 않냐? 아니 맛있대요. 없는데요. 근데 너 그때 왜 먹었어? 아 그때서 그때서야 이제 저희한테 이실직고 해명을 했다는. 최근에 이렇게 숙소에서 방이 같으니까 저희 세 명 같은 방이니까 너무 웃겼어요. 저희 너무 웃겼어. 닭 알레르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. 닭 알레르기? 닭 알레르기? 치킨 알레르기? 알레르기라 했어요. 알레르기요? 알레르기. 그래서 이제 성민이 닭볶음탕 킬러잖아요 또. 그치. 성민이가 그랬던 게 되게 기억에 남고 성민이는 그냥 웃겨 보면 내가 진짜 웃겨. 곱돌이탕 엄청 좋아하면서. 곱돌이탕 진짜 맛있지. 나 성민이 때문에 요새 빠져가지고 맨날 뭐 치팅데이라고 하면 닭볶음탕 먹어요. 아 맞아요. 요새 힘들어요. 거실에서 맨날 닭볶음탕을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맨날 최근에 가서. 한 번도 안 먹다가 최근에 한 번 먹었다. 진짜 딱 최근에 한 번.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한 끼도 안 먹었거든. 사람이 밥은 먹고 살아야지. 스케줄 끝나고 가서 먹었어. 정말 맛있더라고. 역시 언제 먹어도 맛있는 닭볶음탕. 그리고